최악의 가뭄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웅문댐 수문 방류는 중단되었습니다. 댐 아래쪽에는 동창천은 끝없이 펼쳐지는 넓고 황량한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하천 바닥에는 물기를 찾다 죽은 물고기들과 재첩, 다슬기 껍질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습니다. 농경지로 물을 빼내던 수문도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웅문댐 방류수로 농사를 짓던 하류 지역 농가들은 초비상입니다. 물을 끌어 수막 재배로 겨우내 하우스 난방을 해온 이 딸기 농가는 올겨울에는 물을 구하지 못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 유류 난방으로 대신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 유지수가 없으니까 지표소에도 자동적으로 물이 말라가지고 원래는 이런 애로상을 많이 겪고 농사를 짓고 있는 택이지요. 동창천 바로 옆에서 노지 재배로 복숭아와 대추, 시설 재배로 포도 농사를 짓는 이 농가는 시설 내 포도나무가 말라 죽어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급한 대로 우선 관정을 개발해 농업용수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하고 농협에 FTA 지원 자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5월달 이전에는 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작물도 막 포기를 하고 그런 이제 이 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문댐 건설 이후 물 걱정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금천면과 우문면 농가들은 물 사정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겨울뿐만 아니라 봄 농사도 걱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새농가에 그쳤던 이 지역 과수 농가들의 관정 개발 신청이 올해는 14농가로 급증했고 관수 시설 지원 신청도 12농가나 돼 배로 늘었습니다. 우문댐 물이 말라가면서 농업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